연주하네, 빨리. 연주하네. 경주하니 먼저 하라네요. 원영은 이제 오래간만에 왔네. 여기 안. 나 지금 너무 바쁘니까 잠깐만. 누구 하세요? 우리 원영 형제가 하세요. 예. 네. 오래간만이니까. 아, 제가 하라고요? 그렇죠, 뭐. 얼굴 네, 나왔는데. 오래간만입니다. 아, 네. 그동안에. 네, 못 봤잖아. 그동안에 무덤을 떠나 있다가 다시 무덤 속으로 왔습니다. 우와, 그랬구나. 무덤 떠나 있었구나. 이거 무덤에 있는데 누가 주 파가지고. 나는 그 사람이 백말 타고 와서 평안 줄 알았더만은, 아, 뒤에서 찌르는 바람에 혼났습니다. 그랬군요. 이 말은, 뭐, 제가 다른 말안 해도, 최근의 교회 현상이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은 좋은데, 그 신문의 자리를 거부하면은 꼭그 말해야 되는 사람은 딱 속더라고 보니까. 야, 그 자리가 그 실패한 자리 같지만은, 경선님 실패한 자리인데 하나님 쓴댔는데, 그게 원래 우리 하나님이 필요라는 그 사람이라는 것 아니, 그죠? 우리가 그 사람만 보면 되는데, 야, 다른 거, 뭐 어떤 능력, 뭐 이런 거, 소유, 이런 거 생각하니까, 뭐 전도 생각하고,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열심히 하다 온 사람들은 참 이게 어렵구나 그런 저도 마음이 그런 들었어요. 생각이 있지. 참 선하고 뭐 복음 전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신문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냐 말이야. 우리끼리 잔치하는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 이걸 나가서 빨리 전해야지. 우리끼리 좋아하면 많아. 그런데 부장께서도 이제 어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거든요. 뭐 성령론 이야기하더만은. 우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도하라 그랬는데 이 우리끼리 거기서 뭐가 되느냐 이러는데 그거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모르잖아 그지 어떻게 하실지 그게 피조물의 자리가 맞더라고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 오늘 밤 내용을 데리고 와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썼으면 그 감사합니다 가는 것이 있는지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된다 내 의지나 내 생각 좋은 말로 좋은 생각으로 하는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속아서 위치를 이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단 것처럼 인자도 달리하리라 그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딱 이랬잖아요. 영생이 뭐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해서 살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뭐 전도 몇명 했습니까? 몇명못 했잖아. 근데 씨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씨를 내서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경선님처럼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살아나가잖아요. 그럼 됐지. 아니, 뭐, 떼거리 숫자만 많이 채우면 뭐합니까? 하나라도 똑바른 사람이 있어야지. 야, 이 똑바른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을 찾고 찾아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고 다루시고 다루시고 또 해가지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수는 두 번째 창조, 완전한 씨를 냈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구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그 저는 뭐 모르겠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사람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그래서 뭐 나를 아니다 향기도 날 거고 또 말할 기회가 되면은 이 사람을 자랑할 거고 뭐그 내가 억지로 막 플랜 짜가지고. 전도 몇명 이래가지고 한다고 되는 거 알잖아. 기독교가 그렇게 왔는데도 그리스도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몸이 좋고 문화생활 좋은데 뭐 꼬마신데 너무 좋잖아요. 사람이 좋고 그래서 이제 지금 희미해져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네?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나도 그 말을 했는데도 그 하나 되는 자리가 심했다. 이거 보니까 이게 진짜다, 이거. 딱 여유가 없을 때. 죽음이 직전에서 보이는 저도 마찬가지야. 딱 들어가면 딴 말 잃지 못해요. 이거. 어, 그러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지. 그 자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 위치가 이동, 입학밖에 없나? 이게 생명을, 아니, 생명. 여기서 우리가 다시 위치를 해보게가지고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들도 이 예수, 이한 사람을 이야기했어. 이한 사람 모르면 사탄 동네. 나는 뭐 예수 없는 천국보다는 예수 안에 있는 지옥이 나아요. 십자가가 당사람들이 볼때 지옥이잖아요. 그죠? 저 문파기가 꼼짝 못하는 게 지옥이 됐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빈받치고, 피조물이고. 아, 이 자리 듣는데, 제대로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지 않습니까? 어, 내가 있으니까 이 식물들이 다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사람이 있고 뭐가 만물이 있는 거지. 그래서 창조의 과정이 나를 사람 되게 하는 과정이었다. 내가 전에는 풀처럼 희미하고 이랬지만은 또 뭐 물고기처럼 머리가 어디고 몸통이 어디고 다리가 어디고 이것도 분분명했는데, 아, 마지막에 사람을 딱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됐구나.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 오늘도 이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의 계시가 겸손님의 계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 아멘. 8시 반까지 하면은 한 마디만 해야 되겠네. 아니요, 아니요, 뭐 많이 해, 많이 해. 시간 많이 남았어요. 네. 아, 은혜 받은 것에 그게 대가가 내 죽음. 그 생각이 너무 들면서 하나님 판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그래.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려오지 못해서 죽음에 쓰다. 아유, 아, 어, 죽음이구나. 그렇죠, 그렇지. 그게 결정적이지. 와, 공짜는 없다. 맞아. 나는 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너무 어렵고 지나서, 아, 하느님 죽음을 지불해야지 우리를 쓰신다고. 아멘. 교회는 공짜가 없다. 나 교회는 예, 그래요. 우리 처음에는 막 공짜라고 난리 폈는데 갈수록 형제들이 공짜는 없네. 그걸 아주 묻기 좋게 아침에 경서가 정말 자기 말씀을 씹어서 이렇게 암죽을 끓여준다고 할까? 아주 먹기 좋게. 좀 누나한테도 이게 소화가 되는 말로, 말씀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이래야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이게 요새 말씀하시는 이 구속의 복음이구나. 구속의 복음이나. 그래서 온 대가 공단 없다. 하느님 쓰시는 사람. 구속의 복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 근데 인생살이가, 인생살이가 다 대까지 삼, 아멘. 꼭 뭐 교회 왔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교회는 그래도 그 마지막 그게 있잖아. 하나님이 쓰심, 어? 그 필요 안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에서는 허무잖아. 결국 왜 허무하냐? 연단을 대가를 다 지불하는데 들어오는 게 없어. 무덤방, 무덤으로 가는 거 외에는 없어. 예, 사실은 그런 거죠. 뭐, 예, 어떤 사람들은 야, 그렇게 고생하면서 뭐 하려고 교회 다니냐? 이렇게요. 아니, 세상 사이는 고생 안쓰럽습니까? 세상 사이도 오히려 더 만만치 않지. 아, 예. 아멘. 아멘. 네. 경재언니 하세요. 경재언니 먼저 하세요. 아, 네, 먼저 할까? 아. 네. 어, 참 오늘 어린 양이 일곱이 날 때 아, 요한 계시록. 계시록 하면 난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 언니는 그게 계시가 그때 말. 아, 우리는 계시록이 제일 재밌고 제일 쉽고. 어. 사실은 열매니까 그렇긴 하지. 열매니까. 네. 그렇더라고. 아, 오늘
첫째인부터 하는데 옛날에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생각이 막 나는 거야. 우리가 이 안에 다 있는 거라. 그래요. 평화를 가정하면서 뒤에서는 나를 가지고. 네. 화를 쐈지. 사실 남이 아니고 내가 쐈지. 내가 쐈지. 좀 뭐. 그러다 보면은 뭐 그 왈가 왈부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잖아. 네가 왜 그랬어? 뭐 이러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그냥 완전히 그냥 죽는 거야. 기근이 들어가지고 막 가난한 거야. 그러다가 죽는 거야. 멸망하는 거야. 다 같이.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세계적인 전쟁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작게 그게 결국은 선악과 먹은 아담은 다 이 전쟁을 치고 있잖아. 야, 이걸 이제 어린 양이 이걸 떼줬어. 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 우리 몰랐잖아. 아무도 몰랐잖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그랬는데 오늘이 공교롭게도 6.25라 6.25. 아, 날짜를 모르고 산다. 요일밖에. 내가 오늘 6.25. 와, 내가 아 정말 그 6.25 전쟁 나는 7살 때 피난을 갔거든. 아마 여기 7살. 계신 분들 중에 내가 6.25를 제일 잘 알지 싶은데. 그러네. 7살 정도면 안다. 나는 태어났어. 태어나기를. 그러니까 피난 가는 거 하고 정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뭐 6월 25일이니까 그때 뭐 신고 막 이래가 농사 지어야 되는데 전쟁하니까 이제 그 피난 다니다가 겨울이 되니까 먹을 게 없잖아. 곡식이 없으니까 뭐 그 사 먹을라 그러면도 곡식 있어야 사 먹고 그래서 그때 우리 집에 호두나무가 있었는데 호두나무가 그렇게 가지가 재지게 달렸대. 그게 그걸 가지고 보리쌀을 바꾸러 갔는데 뭐 몇십 접을 가지고 가서 보리쌀 뭐 네 대인 것 같다. 아유 세상에 다른 때 같으면 그러니까 이 저울질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어머니 하나라도 더 주면 안 되지. 어머니 그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전체적인 살림살이에 저울질 해야 되고 어머니는 쌀독에 보리쌀에 가서 저울질 해야 오늘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이러면 이게 정말 기근이더라고 전쟁은. 근데 우리가 이게 꼭 물질적인 걸 비유를 하지만 우리 인생의 기근이잖아. 선악과 먹은 인생은 너무너무 기근이잖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이병철 씨네 같은 돈이 많은 사람도 인생의 기근이 들어가 결국 죽을 때는 허망하게 가고 하잖아. 맞아요. 근데 정말 이 일곱 인을 때는 어린 양의 일곱 인을 떼고 이렇게 정말 그 구속 안으로 정말 가서 그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을 원위치 시켜서 그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해결하는 거야 몽땅. 그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해결책은 이 어린 양에게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두 구속 안으로 원위치 시키면은 인생에 기근이나 전쟁이나 뭐 숨어가지고 뭐 할 쏠 필요도 없고 정말 이 평화만 있는 이제 이 세계 판을 옮긴 세계 다른 세계 하나님 나라잖아. 이게 바로 이 땅에 아멘, 하나님. 아멘.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필요해서 사니까 하나님 필요해서 하면 넉넉해가지고 서로 뭐 싸우고 뭐 뒤에서 하실 수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완전히 다른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옮겼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는 이제 선악과 먹고 살리라고 정말 그 대가를 뭐 지불한다 할까 이랬는데 사실 우리가 구속의 자리에 가는데 거기는 정말 우리의 어떤 대가가 없고 우리 산이라고 고생했고 정말 예수님이 다 이제 아멘. 이걸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속의 자리에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 종교에서 대속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대속이 꼭 기도 아니다가 보다도 이거는 정말 그 구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고 야 진짜 이거 정말 너무너무 열려서 인을 뗀 분이 우리 앞에서 인을 뗀 분은 이엘 목사님이고 그 인을 뗀 것을 또 오늘 경선 자매가 또 다시 또 막 열어주니까 너무너무 아멘. 너무 좋고 너무 신나고 우리가 이런 세계에 깜깜하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성당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아예 하지도 안 하고 묵시록이라고 해가지고 묵시록. 놓고 묵시록이야 말도 안 하면 안돼 계시록 그런데 네. 여기 오니까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이건 완전 열린 문이야. 이게 정말 right. 열린 문이야. 이거 휘장이 갈라졌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휘장이 갈라져 지성소에서 하나님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금 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지. 우리가 뭐가 하나님 나라겠어. 그지? 우리 선악과 먹은 인생끼리 살면은 사탄의 나라에 사니까 정말 그렇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 근데 참 이런 일들을 모두 청산하고 일괄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를 옮겨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경제 언니가 다 하셔서 뭐 받아 되겠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 배에서 생수가 그냥 넘치게 흘러나오는지. 아유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아유 저는 생필 집에 이제 말일까지 있어요. 아 그래? 또 가? 안 가.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 너무 서운하고 너무 있는 동안 행복했고. 성필이 쟤는 뭐 어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뭐 그렇게 뭐 고의 아니게 그렇게 됐어요. 또 순자 병원에 다니면서 많이 좋아지고 많이 좋아지고 이런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어머. 아 그냥 그 식염수로만 근육을 풀어주고만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 이제 발바닥이 조금 가끔가다 저리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건쳐 준다고 이제 꾸준히 나오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혼자 생활할 수 있다고. 예? 혼자 생활할 수 있다고. 누가? 성필이. 성필이. 아 이제 센터에서 보내줘야 된대. 나라에서 다 해주는구나. 자기가 자기네들이 직접 보내줘야 된대. 여기서 저기 센터 네, 다른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박탈됐어요. 어찌됐든 하여튼 하루만 있어도 행복하고 감사하는데 하여튼 여기 와서 성필을 알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기 또 아들을 또 재훈이가 했는데 재훈이도 알았다는 것이 참 재훈이를 보는 내 자식 보는 것 같고 너무 행복했어요. 자우리가 어찌됐든 하루만 있어도 행복했고 오늘 뭐 제 말씀은 못 들어도 뭐 정자 언니 그 말씀 간증에 다 포함됐어요. 다 네. 말씀하시니까 뭐 그 안에 포함되고 그 영숙이 언니나 영숙이 언니 그 대가를 치르고 이곳에 와야 된다. 대가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가난한 것이 대가라 하더라고. 가난하게 하시는 게 그렇지. 가난하게 하신 것이 대가인데 그 가난한 것이 어떤 것이냐. 다 버림받은 거. 버림받은 게 제일 가난. 성필이 같이 어쩔 수 없이 몸이 불구된 사람. 하나님 주시려고 어쩔 수 없이 불구된 사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와야 된 그 사람. 다섯 여자 속에 안에 포함된 사람. 이 사람으로 알아지니까 내가 그 사람을 봐주잖아요. 보라고 말 안 해도 봐줘요. 저절로.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봐줘. 보는 순간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보는데 왜 자세히 보라 그냐. 내용명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보면 보여요. 나가. 내가 보여요. 내가.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 보여지니까 내 자신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내가 속은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발견되는 것이 이것이 은혜더라고. 발견되니까 버림받고 천하고 누가 하나도 쓸데가 없네. 이 사람이 그 만위의 그 신랑이 팍 나와서 그냥 이렇게 덥석 해버리니까 그냥 다른 세계로 팍 가버리잖아요. 세판으로. 이런 세계에 우리가 왔다는 것이 야 얼마나 감사가 돼요. 대구에 오면은 뭐 돈을 잘 보고 부자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이치를 바꿔주니까 얼마나 이것이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이 세계에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돼요. 뭐를 해도 아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내가 뭐 우리 경선이 언니를 어머니가 생각하니까 내 사정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 다 어머니고 다 한 사람이지 한 사람 다 이렇게 내가 보여주고 산다는 이 세계가 너무 풍족해요.
이래서 풍경 같아요. 아, 하나님 짐은 정말로 넓고 크고 다 그 안에가 다 한 사람으로 모여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어려워할 것도 없고 이 구속의 세계가 아, 정말로 그 나의 정체성을 밝혀주니까 아, 너무 쉬워요. 나를 알고 산다는 것이 너무 쉽잖아요. 그렇지. 아, 이런 세계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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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실 분 없으세요? 어, 광명은 언니, 어, 저기, 아직 배우죠? 어, 6월 며칠 날 하셨나요? 오늘까지 월요일 날 이사가. 아, 월요일 날. 명근 언니 마지막 때 얼굴 좀 봅시다. 얼굴 안 들으셨네. 예. 다른 뭐 아, 여기 있네. 아, 언니. 아이고. 그래도 대구에서 정 들었는데. 들랑달랑 오면서 조금 듣긴 들었는데. 아. 지금 누구인데 상순이가 전화가 왔고 전화하다가 아. 광명은 언니 얼굴 좀 봅시다고 이게 좀 이따 전화하자 끊었어. 아, 진짜. 어, 따로 인사 내일 교회에서 인사하시겠지? 아유 난 내일 안 갈라는데. 왜? 마지막 인사를 하셔야지. 인사는 다 했죠. 다 했나? 순모임도 하고 새싹 가서도 아, 하고. 교회 앞에서 해야지. 목사님 내 가서도 오고 다 했어요. 아, 목사님 내 이렇게까지. 어, 하여튼 뭐 원래 40대대로 가니까 뭐 섭섭하지는 않고 오히려 네. 더 거기 가서 더 풍성하게 네. 사시겠다 그래. 변경용이도 있고. 네. 병선자매를 잘 뽑아서 그렇지, 그지? 아니 요새는 이게 다 여기 들어오면 다 보잖아. 뭐 인천 간다고 여기 못 들어? 토요일 날 이 모임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아, 오늘 예. 생긴 지 얼마 안 돼. 들랑달랑 하면서 한번 열어보니까 허네. 예, 하여튼 가서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아, 내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가고. 예, 그러세요. 네, 상황 봐서 가요. 그렇게 하세요. 네. 예, 또 없으십니까? 하실 분 없으신지요?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아, 우리 광석이가 마지막 점을 찍겠습니다. 그럼 예, 짧게 할게요. 뭐 형님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지만 뭐 기근이 들면은 아. 전쟁 아직 보면은 배고픔보다 배고프면은 뭐 이것도 다 맛있잖아요. 그럼 예 맞아요. 내가 부르니까 이것도 맞았고 저것도 맞았고 저는 참 그러니까 영육간에 아 가난한 뭐 이제 또 마찬가지 났는데 저는 가난한 사람 중에 또 가난한 인생이니까 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주밖에 보기 없고 존재 자체로 지금도 사수 없는 항상 이 자리에 드니까 그 찬송 가사는 폭포 같은 은혜가 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얼마 참 감사하고 예. 했던 데서 해지는 데까지 저는 아멘. 참 스카이프 주문한가부터 눈만 뜨면 밤잠 눈만 뜨면 해가질 때까지 제가 뭐 이렇게 세상에 들어올 것 틈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뭐 문제는 늘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도 지금 그 산소 막 그렇게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은 눈물 때만 하나님 증거하시고 찬양하시잖아요. 근데 참 여기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나라 환경은 그 지배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전에는 노사 지배장에 그랬는데 이렇게 하여튼 뭐라 믿을 것도 없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 시간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영원 찬양합니다. 아멘. 예. 환경을 늘 지배당하다가 환경을 지배하는 우리 광석이 형제의 얼굴이 예 얼굴이 꼭 뭐라 해야 되나 아멘. 영광이 갈수록 아멘.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복 주만 복이 없 주밖에 복이 없어요라는 그 얼굴이 예, 주밖에 복이 없네요 진짜.
그런 광석이가 불편한 몸이라는 대가가 있지만 예, 그로 인해서 하늘의 복만 누리는 우리 광석이 형님. 할렐루야. 정말 아 우리 인생에 참 그 목사님 말대로 하면 제일 최전방을 맡고 있는 우리 광석이고 진짜 우리도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광석이를 생각하면 이상하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아멘. 광석이는 불편한 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아멘. 장군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예. 그러면 예. 더 없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바이바이. 아멘.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샬롬. 샬롬입니다. 형님은 또 샬롬이네. 나갑니다. 내가 백영순이 흉내 낸다. 언영 형님. 뭐. 언영 형님. 샬롬. 아, 선우 형제. 샬롬. 선우 형제 반등해. 예, 우리 원영 형님이 저기 샬롬이 돼가지고 너무 저기 화답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하세요. 뭐, 예, 십자가에 시간 많다. 예, 형님 얼굴 보니까 너무 그냥 저를 살려주셔가지고. 예. 뭐 그 십자가에 그 달려 있는 사람은 뭐 높인 낙에서 높여지고 낮추기 한 낙에서 낮춰지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형님이 아주 그냥 당당하게 그 참 사람의 자리에서 이렇게 에 선봉장이 돼 주시니까 제가 시원해요. 시원하고 아 저도 뭐 그냥 막 그냥 높였다 낮췄다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많이 예, 과정을 거쳤는데 아예 뭐 목사님 말씀 들을수록 우리 예, 많은 분들의 그 간증과 말씀을 들을수록 딱 그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의 자리에 딱 있게 해주시니까 그게 현 주소잖아요. 현 주소 우리의 정체. 아멘. 뭐 그 자리에 있으니까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딱 그 말씀 성육신의 그 보편화에 예,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이렇게 연합이잖아요. 연합. 그러니까 그 생명의 양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선악의 그 열매 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니까 예, 남이 뭐 이렇고 저렇고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한 순간순간 내가 그 사람의 위치만 딱 그 위치에서만 살고 있으면 에, 그런 그 흔들림과 요동함이 없을 텐데 그 자리에 있지 이제 한순간에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의 자리 위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 그 양식 안에 있게 되는 거니까 너무 감사해요. 최근에 오늘 아침에는 상근 형님 그 안산교회에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 사람은 뭔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던데 하나는 낙타 낙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사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참, 그, 낙타는, 하여튼, 주인의 그, 목숨, 뭐, 생명 닿을 때까지 시키는 대로만 한대요, 낙타는. 예, 그랬다가, 이제 사자는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사람을 잡아, 짐승을 잡아먹는 거.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상태가 이제 딱, 이제, 되게 되면 너무 오늘 만족하고 또 뭐 내일의 잘못, 어제의 잘못 그런 게 상관없이 오늘만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적이 없잖아요. 적이 없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내려오지 못한 자리 사람의 위치다. 앞에 있는 사람을 살려 함께 살아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그 형님 이야기하는데 너무 오늘 그 백마탄자에 대한 이야기 한 그 화살을 쏘다 나는 굉장히 그 말씀 오늘 누님 말씀이 굉장히 와닿아요. 화살을 쏜 자는 숨어서 쏜대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오늘 그 뭐 주적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형님의 살롬으로 저를 살려주시고 예, 여러분 또 간증 통해서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이렇게 명근 누님 어머니 저 이쪽으로 서울 경기도 지역으로 오신다고 해서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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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혼자서 그게 안 되는 세계라. 오늘 재생 같이 얼굴을 봐야 돼, 얼굴을. 자, 우리 호스트 형님 감사합니다. 어? 광석 형님. 아주 항상 잘 지켜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최 전방의 장군으로 예, 광석에 있어가지고. 예, 강성 선본장님 감사합니다. 또 무슨 것도 언니 말씀을. 주밖에 복이 없는 형님 따라갑니다. 함께 포함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광신 이발도 하고 모욕적에서 얼굴이 환하다요. 네, 때빼고 강렬. 환한 입장 하는데 때빼고 강렬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모욕적이 하셔서 선악의 때를 씻고. 아멘. 매일 매일 거듭난다는 게 복이지. 아멘. 또 간증하실 분 하시고 개인적으로 선하고 전화를 다시 해야 되겠다. 아, 그러시다. 간증하실 분이 계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좀 이따 10시에 마칩시다. 예. 샬롬. 예. 굿 해피데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누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